1998년 어느 농촌에 위치한 작은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본당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공동체는 신앙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원했고 이 마음은 성당 신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 성당을 지었는데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이뤄낸 소중한 공간, 광주대교구 파시본당입니다. 파시본당은 전라남도 나주 다시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았는데요. 성당 왼편에 공소 시절에 세워진 종탑이 마치 이 일대를 지켜보듯 우뚝 서 있습니다. 다시본당에는 이 종탑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신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있기에 새 성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목회장인 김정회 씨는 성전 건축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 저희들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이 방음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이제 성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건을 팔게 되고 판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산야초 효소 그리고 비파 효소 찰보리쌀을 몇 년 동안 또 판매를 해서 지금 최근에는 그 토화젓을 저희들이 직접 담궈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신자들의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상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판매와 배달까지 직접 도맡아 했는데요. 그 물품을 이제 각 성당에 배달도 하지만 직접 거기 가서 미사 때 판매도 합니다. 신자들이 가서 신자들이 직접 가서 판매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리쌀 같은 경우는 광양도 가보고 여러 군데 많이 광주 같은 데는 많이 다녔고요. 인근 뭐 성당들 배달 많이 다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간절함은 다른 본당 신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공소 시절부터 함께했던 이경숙 씨는 건축 기금을 마련할 때 타 본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성당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 건립을 한다니까 많이 또 도움을 주시고 신자분들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토화제 갖고 가면 또 이렇게 많이 팔아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이게 참 같은 하느님 저것이라 하느님 뜻이라 참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즉 공동체의 열정과 많은 이들의 도움은 신앙의 결과라는 것. 이렇게 완성된 성당은 신자들이 신앙의 힘으로 맺은 결실이기에 더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본당 주임 김선웅 신부는 이번 성전 건립을 발판 삼아 공동체의 신앙을 더 굳게 다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본당에 있는 어떤 행사들을 많이 못했었어요. 가을부터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성당을 지었다라는 어떤 기쁨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또 기쁨이 넘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본당 신자분들이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열정만큼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었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들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다시 본당은 밝고 아름다운 새 성당의 모습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